네, TVN 차차차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최우선주의를 넘어 취업 품격주의를 지향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TVN 차차차 2부는요.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또 차차차 라이브 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어떤 분인지. 바로 나. 아우, 저 고태현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주인공 정혜진 씨와 함께하는 차차차 라이브 쇼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쏜다 사연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과 전화 연결도 하고요. 치킨 12마리도 그냥 팍팍팍 쏴드리고 있죠.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0949 우물정 0949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도로 상황 교통제보도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는 수신자 부담 무료제보 전화 080-450-80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문을 여는 곡을 여러분께 또 띄워드려야죠. 전영록이 부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CGTN 기상과 재난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남부와 제주도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가 20도, 전주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쭉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는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이 높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 계속 크게 벌어지고 미세먼지도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TBN 기상과 재난정보였습니다. 차차차 라이브 쇼! 즐거운 데이트입니다. 차차차 라이브쇼. 야, 오늘 정말 스튜디오 안이 난리가 났어요. 스튜디오 밖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나의 정혜진 씨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쇼. 네. 차차차 라이브쇼 함께 하는데요. 오, 이게 그 팬클럽 분들이 또 이렇게 네.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네. 설치하시고, 반짝이에. 네. 저기, 제가 이렇게 드리지 못해가지고, 여기 네. 죄송할 따름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또 부산 팬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초등학교 때 인사를 드리고 처음 인사를 네.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혜진입니다. 바로 나의 정혜진 씨. 우리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부산이 고향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는 길에 광안대교를 쫙 타고 왔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또 혜진 씨가 어렸을 때 뭐 타 지방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부산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추억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부산에 자주 그렇게 예전처럼 네. 오지를 못하니까 네. 그리움, 뭐 향수병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다 거의 대부분 여기 부산에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친척분들도 다 여기 계셔가지고 너무 외로워요. 근데 또 이렇게 오면 네.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팬분들도 네. 계시고 이렇게 또 여기 고태현 우리 선배님과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저도 네. 좋아요. 아,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정혜진, 아, 우리 그 노래 잘하는 어린 정혜진 가수, 신인 가수 이게 아니고 네. 정말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아직 한참 모자란데요. 네. 그래도 좀 천천히 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예전보다 많이 컸어요. 네, 많이 네, 컸어요. 이렇게 성장을 쫙 하셨는데 네, 네.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커지지 않았을까. 네. 그죠? 마음이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보다는 좀 조급해지고 사람이 더 이렇게 안달나는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많아지고 찾는 곳이 많아지니까 더 크게 되고 싶고 이게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걸 비우는 연습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넓어진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넓어지는 거겠죠, 조금. 네. 그래요. 네. 올해 또 초심을 잃지 않은 해로 네. 이렇게 올해 목표를 정했다. 네. 이걸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네.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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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게 참 힘들잖아요. 네. 사실 제가 아직 초심을 잃을 단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렇게 조급해지지 말자. 네, 네. 조금 더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초심을 좀 잃지 말자.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아유, 저도 네. 이해가 되고 아마 네.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 그 마음. 네. 사실 그런데 한 번씩 되새길 필요는 있거든요. 내가 맞아요. 아주 높은 자리에 정말 대스타의 자리에 올라갈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오르는 단계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그렇게 초심 아우 나 잃지 말아야지. 잃지 말아야지. 한 번씩 이렇게 다짐을 하는 네. 그 모습이 더 네. 필요하지 않을까 아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채채채 라이브쇼 이렇게 찾아주실 때마다 아주 멋진 라이브 실력으로 네. 이렇게 출연할 때마다 청취율은 물론이고 뭐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좋아요 개수도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노래로 저희 귀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실 건가요? 일단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바로 나의 정해진입니다라고 인사를 또 드렸기 때문에 네. 바로 나를 첫 곡으로 좀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바로 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발합니다. 정해진 바로 나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도 되죠. 인생의 파도는 수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꿈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 열정. 나겐 있잖아. 더 이상은 빈견 말아요. 더 이상은 갈등 말아요. 그리고 믿을 땐 잠시 쉬어가 소나기는 그칠 거예요. 인생의 파도는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잖아.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 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꿈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 열정도 나겐 있잖아. 더 이상은 빈게 말아요. 더 이상은 갈등 말아요. 그리고 믿을 땐 잠시 쉬어가 소나기는 그칠 거예요. 인생의 파도는 내 덕에죠.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잖아.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 잠시 쉬어가 소나기는 그칠 거예요. 인생의 파도는 내 덕에죠.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잖아.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 아주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정희진 씨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네. 몸이 약해가지고 네. 한 곡을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탬버린을 못 치거든요. 네. 아우 너무 이게 푹 빠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네. 우리 팬클럽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서 네. 풍선 흔들고 정해진 해주시고 하니까 네.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많이 나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더 흥겹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댓글에 네. 아유, 방송에 지금 현수막이 먹고 이렇게도 네. 오신 분들 계시는데 아, 이렇게 네. 팬분들께서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I love 정혜지. 어, 이렇게 네. 또 여기 있어요. 어, 그죠 그죠. 짠. 현수막. 네. 어, 심지고 된 사람 바로 나 우리 둘이 누가 누가 이렇게 공명까지 쫙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네. 정성이 아닐까. 정말 정성이죠. 이게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응원을 해주신다는 게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같이 다녀주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내십니다. 네, 저희 아유. 개구찐이 여러분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방방곡곡도 다니시려면 교통 상황 잘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 정보, 시내 도로 상황, 고속도로 정보 알아볼게요. 김세훈 캐스터. 네, 하늘 아래 가장 놀라운 세상 글로벌 레지던스 협성 마리나 G7과 함께하는 15분 교통 정보입니다. 이 시각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구간 현재 교통량이 많아 신호대기 두 번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구간만 지나신다면 이어지는 충렬대로는 소통 좋은 모습인데요. 미남에서 내성 교차로 구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고요. 더 지나 동래 교차로까지도 이동 여건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각 도시고속도로 번영도 시 외곽 방향으로는 문현에서 망미를 지나 원동나들목 구간 소통 원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 역시도 구서에서 대연나들목으로 이동하는데 원활한 주행 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영도는 범일 전화국에서 문현을 지나 용수 삼거리 구간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이동 여건 좋은 모습이고요. 더 지나 수영 교차로 닿기까지도 큰 불편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무대로는 자갈치 교차로에서 충무 교차로 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모습이고요. 대연초등학교에서 수영로 용수 삼거리 방향으로도 좌회전 신호 한 번이면 충분히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현재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에서 청도 나들목 구간 현재 2,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성에서 밀양 나들목 가는 길로도 2차로에서 이동을 하며 차선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구간들은 모두 갓길 작업이어서 큰 불편 없는 모습인데요.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 지선도 현재 전 구간 소통 원활하고요.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도 덕천에서 함안으로 가는 길 갓길 작업에만 주의하신다면 큰 불편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래 가장 놀라운 세상 글로벌 레지던스 협성마리나 G7과 함께하는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차차차 라이브 쇼 오늘 정혜진 씨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팬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제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제가 까먹고 네. 아무 생각 없이 표정을 굉장히 못생기게 짓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팬 서비스를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너무 그것도 귀엽게 느껴지는데. 네. 아까 살짝 얘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팬클럽, 그 개구찐이 팬클럽 네네네. 있죠. 개구찐이. 네네. 개구찐이. 이게 무슨 네. 뜻인가요? 제가 굉장히 개구쟁이라 가지고요. 정해찐이 할 때 찐이와 개구지다에서 개구찐이. 아~ 아, 개구지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구도 있고요. 어,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구찐이 팬클럽. 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요 네. 우리 정혜진 씨가 외모가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리여리하면서 아유, 흔히 여신이라는 얘기들 아, 하잖아요. 머리도 네. 굉장히 길고 네. 탐스럽고 네. 이렇게 웨이브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아, 제가 성격이 여성스럽지 못해가지고 예. 머리를 길러야지 여자인 줄 아실 것 같아서. 아. 네. 굉장히 성격이 터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여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굉장히 터프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외의 매력을 네. 보이는 것이 그냥 사진으로만 본다면, 네. 화면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네. 그 새침대기에 아, 어, 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팬클럽 모임 때는 뭐 신발 벗고 춤도 같이 추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너털 웃음, 이런 웃음. 네. 마구 발사하고 지금도 이런 할 수 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맨발이어서 좀 그렇지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예. 그 새침대기 같은 이미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 그 사진으로 보시 피부가 조금 제가 하얀 편이에요. 네. 그 머리가 까맣고 그래서 되게 듣고 보니까 다 자랑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흥흥흥 막 이런 아이로 보시더라고요. 흥? 예. 몰라? 잘? 그래? 뭐 약간 이런 스타일로 보셔가지고 네. 아니거든요. 되게 오지랖도 넓고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지금도 보세요. 말 많잖아요. 네. 아
아유, 그래요. 네. 이 목소리, 말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서 노래 이렇게 네, 노래, 막 노래. 이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네네. 이번에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신곡이에요. 그때 와서 여기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그 지난번에 왔을 때 처음 공개했던 곡인데 심지 고든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아, 심지 고든 사람. 네, 심지 네. 고든 사람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역시 라이브입니다. 누가 불러도 그때 눈빛은 흔들리지 않나요? 가슴에 박힌 심지는 나만 사랑한단 말인가? 뿌리가 깊어 빗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나요? 뜨거운 여름 나를 쉬게 할 당신은 그립니다. 심지가 고든 그 사람 폭파에도 날 지켜주고 심지가 고든 그 사람 언제나 늘 청춘이라는 바라보며 변하지 마요 심지거든 그 사람 고생을 살 거면 뿌리가 깊어 빗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나요 뜨거운 여름 나를 쉬게 할 당신은 그립니다 심지가 고든 그 사람 폭파에도 날 지켜주고 심지가 고든 그 사람 언제나 늘 청춘이라는 바라보며 변하지 마요 심지거든 그 사람 사랑을 할 거면 당신과 하고 평생을 살 거면 당신이란 애 나만 바라보며 변하지 마요 심지거든 그 사람 심지거든 그 사람 네. 감사합니다. 심지 고든 사람. 네. 그래요. 이게 사랑하기에도 심지 고든 사람. 네. 그런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네. 보통 이렇게 그 여신 느낌의 여가수들은. 네, 네. 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죠. 저는 여신 돼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왠지 그냥 생각할 때. 저는 아직 일이 먼저라서요. 그러니까 왜 노래가 좋아요. 제가... 뭐, 팬분이 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사실 장윤정 선배님도 한창 바쁘실 때 연애를 하셔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뭐라고. 네. 저도 연애할 수 있죠. 저는 그분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네. 아유. 그래요. 근데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네. 그래 이렇게 그 좋은 분 만나 가지고 네.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우리만의 네. 혜진이로. 어머 너무 이기적이다. 개구진이로 좀 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네네. 네. 김덕주 님께서 혜진 님 네. 고향 가시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흥이 절로 납니다. 네, 이렇게 또 글 남겨 주셨고요. 파이팅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7177님께서도 아잉 아잉 이 부분 너무 좋다고 아잉, 아잉. 네. 부산 아가씨 대박나라고 또 글 남겨주셨네요. 네. 아 그래요. 최근 활동을 하면서 네. 알아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제가 설 특집에 이제 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K-BO 방송에 네. 거기에 이제 잠깐 나갔는데 그거 때문에 좀 엄청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트로트라서 어머님들만 알아봐 주시다가 젊은 이제 제 또래 분들도 조금씩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약간 길거리 다닐 때도 걸음걸이도 하나 예쁘게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웃을 때도 그죠? 네네네. 아 웃을 때는 어떻게 안 돼요? 웃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걸음걸이나 뭐 길가에 네. 가다 쓰레기라도 잘못 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요. 항상 행실을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네. 가요제를 통해서 네. 데뷔를 했습니다. 청소년 네. 트로트 가요제 대상.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쭉 이렇게 트로트만 고집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나가서 데뷔라기보다는 트로트 가요제에 나간 것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추천을 주셔서 나갔던 거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 예. 그리고 연극 영화과에 진학을 해서 뮤지컬을 예, 예. 하고 싶어 하던 예. 학생이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는 트로트가 참 잘 맞는다는 거를 또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아. 성격도 그렇고 발라드 하는데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트로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러면은 그래도 왜 여러 가지 장르 네. 사실 뭐 넘나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그 정혜진 씨도 좀 네.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하거나 네네네. 넘나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네. 안 해 보셨나요?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 같은 걸 찍어서 SNS 얼굴 책에 네. 올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보시면 이제 다른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 OST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예. 네, 그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가수신데 네. 혼자. 네, 혼자. 코인 노래방에 동전 노래방 여기도 간다. 근데 사실 그 노래방이라는 곳이 혼자 네. 가기가 좀 네. 쑥스럽기도 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네. 이제 혼자 가서 네.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 본인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혀요. 횟수를 늘리는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예. 코인 노래방은 1,000원 넣으면 3곡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되게 조그만한 거의 예. 한 평도 안 되는 예. 그런 공간에서 1,000원을 넣으면 3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노래를 부르면 제가 두 곡밖에 못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나는 뭐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네네. 뭐 버스 안에서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뭐 이런 거 네, 이런 예. 거 부르고 네. 신나는 노래 옛날 노래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네. 부르러. 네.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혹시나 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다가 네. 뭔가 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인데 하고 봤을 때 네. 우리 네. 언제도 갔어요. 쉴 수도 있겠다. 네. 어느 동네 노래방에 가는지 나중에 그거 살짝 네. 알아가지고 저 거기 계속 가 있을래요. 네. 거기서 네. 만날까요? 네. 노래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요. 이 곡도 신곡인가요? 아니요. 이 곡은요. 최윤아 선배님의 반지라는 곡인데 네. 제가 감히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혜진이 부르는 반지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 박수를 청해 듣습니다. 그대 하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네. 아 근데 노래 부를 때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또 네. 분위기가 네. 발라드라든가 이런 쪽 못 참겠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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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시내 도로 상황 날씨 정보입니다. 이현정 캐스터. 네, 현재 시각 전반적으로 원활합니다. 광안대교 위로도 상하층부 모두 어려운 구간 없이 시원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환경대로도 대남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환경터널과 광안대교 5간의 양방향으로 주행여건 좋습니다. 시내 중심과 서면교차로 일대로도 원활한데요. 주짓세 태화에서 서면 그리고 부전시장 주변으로도 각 구간 신호 한두 번 신호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초량세일병원 이전 지점부터 초량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두 번 정도 받고 있고요. 부산역 앞쪽으로는 양방향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도 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남포 사거리까지 양방향 막힘 없겠습니다. 연제구 연산교차로 주변으로는 오늘도 각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 신호 두 번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볼에 와닿는 공기는 부드럽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05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서구, 사구, 강서구, 금정구 지역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이처럼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기질이 탁하겠고 내일 오후쯤 돼서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습니다. 예, 하지만 당분간은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일반 마스크로는 먼지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꼭 식약청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은 복사 냉각이 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부산 17.8도를 기록했고요. 내일은 19도, 주말에는 2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와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늦었지만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다던데 어떻게 알아보죠?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요즘 들어 문득문득 예전에 담임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뵐 수 없을까요? 1396 부산교육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정보 공개해두신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산교육콜센터에서는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 문자, 모바일 앱을 통해 쌍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교육입니다. 1396 부산교육콜센터. 한번 쏩시다 혼나게 내가 쏜다
네, 내가 쏘고 싶은 분들께 한턱 쏘고 싶은 분들께 네. 내가 쏜다. 네, 진짜 귀도 쏘시네요, 우리 태연님께서. 네. 그러게요. 네. 자, 저희가 치킨 12마리를 한 분께 네. 몰아드리거든요. 어머. 부럽죠, 부럽죠, 부럽죠. 네, 한 마리면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없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아유, 그럴 순 없죠. 네. 저희는 공정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 연결되어 있는지 네. 네, 우리 청취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행운의 네.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이제 최윤석입니다. 네, 우리 최윤석 씨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혜진 씨 때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네, 떨리시죠? 예, 네, 조금 떨리네요. 네, 방송 연결이라서 굉장히 네, 떨리시나 봐요. 그래요. 아, 오늘 내가 쏜다 사연 보내셨는데 어떤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지 직접 좀 그 사연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제가 그 택배 기사 하는데 아.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네. 싶어가지고 사연 보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우, 수고 많이 네. 하십니다. 정말 멋진 직업이시네요. 저한테 정말 행복을 진짜 제일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최유선 씨. 오늘 네. 이렇게 또 그 연결도 되고 했는데 같이 예. 일하는 그 팀 동료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13명입니다. 아, 숫자도 딱 맞네요. 딱 맞네요. 그죠? 네. 아, 그래요. 사실 그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배송하시는데도 예. 또 고생되는 일도 맞아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분들께 한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치킨 먹고 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마무리는 훈훈하게 치킨 네네네. 먹고 즐겁게. 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아, 그래요. 우리 네. 그 택배 그 배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아까 우리 정혜진 씨도 저한테 그런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네. 네. 또 행운을 또 네. 보내주시니까, 행복을 네. 보내주시니까 저희도 한 번쯤은 쏴야죠, 이분께. 이야. 그죠? 멋있다. 네. 멋있으십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네. 즐겁게 네. 차차차 라이브쇼 네. 함께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그 특히 예쁘단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웃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아, 처음에 예. 보셨을 때는 예쁘시네요. 이렇게 그냥 예, 인사치레처럼 예.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몇 마디를 하다 보면 어우 되게 웃긴 분이시네. 웃기시네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저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 돼서 좀 많은 분들께 좀 에너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좀 웃기고 싶어요. 제가 개그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학과도 대학에서 연극도 네. 연극 영화 네네네. 전공을 하셨고 뮤지컬도 네. 이렇게 좀 살짝 좀 하셨고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연기자로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코미디언이나 웃기고 이렇게 네, 하는 즐거운 너무, 게 좋다고 네, 하셨으니까 너무 재미 웃음을 드리고 싶고 예. 연기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근데 노래부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네.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살짝 무반주로 네. 조금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일전에 트롯 말고 다른 노래를 네. 부르시는 걸 제가 SNS 영상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뭐 몽땅 망해라 뭐 이런 부분들 막 나오고 하는. 근데 네. 그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네. 굉장히 가늘었어요. 아, 맞아요.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약간 이런 네. 봄봄봄 이런 거 했어요. 네. 네. 아 정말 네. 그러니까는 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그 정혜진 씨의 밝은 그리고 또 개구진 모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여신 같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렇게,
청하의 롤러코스터라는 곡이 있어요. 네. 요즘 이제 되게 유행하는 예. 댄스 곡인데 그 곡을 트로트로 버전으로 불러서 굉장히 요즘 흔히 말하는 병맛이라고 하죠. 그런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이제 SNS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지금 조회수가 한 15만 회 정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 네, 웃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도 한번 클릭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 네. 정유진 씨의 라이브 네. 네. 정통 트롯인가요? 어떤 노래를 또 저희에게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건가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지고 하니까 장윤정 선배님의 사랑아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사랑아. 졸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적이에요. 근데 이게 매사에 이렇게 좀 그 적극적으로 활동도 네. 하고 하는 네. 그런 편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아우 저 저분은 이렇게 좀 뺀다 뭐 이런. 전 낯가림 되게 심해요. 아 낯가림이 심해요 나름대로.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예. 처음 뵙는 분 앞에서는 그 제가 소개팅을 못해요 잘. 네. 네. 다 대실패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네. 낯가림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래서 첫 인상이 좀 차갑고. 새침대에 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낯가림이 심해서. 네. 저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네. 편이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요. 저는 닭가림이 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출연자들 대기실에 계실 때는 제가 네. 옆에서 말도 못 걸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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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잘 얘기를. 그러니까 잘 어떤 분은 보면은 네. 아, 춤 잘난 척하나? 이런 그게 어, 맞아요. 그게 오해세요, 아니라. 정말로. 네. 저는 단지 닭가림이 심할 네. 뿐이라서.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좀 되게 억울하시죠. 하지만 저는 뭐 정희진 씨 같은 그런 네. 차가 예쁜 여신 아니, 분위기가 아니,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45분 네. 지나고 있어요.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도로 상황 그리고 국도정보예요. 차은정 캐스터. 네, 시내도로 따라서는 현재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참고할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강변대로 따라서는 학원에서 하단 강변 3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 차량과 함께 화단 공사 중이라는 이명호 통신원 현장 제보 들어와 있고요. TVN 긴급 정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문대로 소식인데요. 당감 방면으로 백양터널 내 승용차 2대 간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제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은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오늘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구덕터널 내 전기 설비 공사로 가 있습니다. 현재 터널 내 조명을 일부 소등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명등 다 잘 켜서 지나가셔야겠고요. 범일로 따라서는 부산 진시장에서 자성대 교차로 방면으로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상당합니다. 주의해서 지나라는 김광중 통신원 현장 제보입니다. 또한 주행 여건 좋았던 동서 고가도로는 이제 시외각 방면으로 진양나들목 일대부터 옛 계급 요금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현재 반대 도심 들어서기에도 학장나들목 일대부터 주례나들목까지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따라서도 시외각 방면으로 대연터널 빠져나와 광안터널 진입에 속도 줄이고 있고요. 반대 구간은 석대나들목부터 문현터널까지 매끄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국도정보입니다. 현재 국도 7호선 울산 진입하기에 노포 3거리 일대부터 월평 고개까지 주행여건 좋습니다. 울산 시내도로 따라서도 무거 3거리 일대 그리고 신부 로터리 구간 교통량만 감안하면 되겠고요. 대저와 김해리로 가는 국도 14호선은 전하교 교차로에서 분도교까지 문제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 고성읍에서 배둔리까지도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한 모습이고요. 국도 35호선 따라서는 금곡역에서 남양산 분기점 닿기에 도로 한산합니다. 현재 2호선 따라서도 지체 구간 없이 녹산대교에서 진해 진입하는 송곡 3거리까지 주행 여건 좋습니다. 지금까지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V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입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합해놓으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깨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만 맞는 것보다 제대로 된 운동까지 같이 하면 결과는 기대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잘 낫지 않는 오십견을 안 가본 데 없다, 안 해본 게 없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더라 하는 이유는 주사만으로는 염증은 잡을 수 있지만 굳어진 어깨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 굳어진 어깨를 3일간 서서히 풀어주면 자유로운 어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어깨 불편을 그냥 더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망가지기 전에 고치고 가야 할 건지 어깨가 보내는 작은 신호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TV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볼 좀 줘봐. 모든 곳에 도사린 위협. 일하고 다 막았습니다, 형. 출구 없는 재난. 비켜! 안 그럼 모든 게 사라져버려. 화재가 온다. 예고편 없는 화재. 조금 더 살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TVN 차차차. 아, 오늘 2부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진 씨와 함께 네. 이야기 나누고, 어우, 그냥 이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하트 보내주세요 하니까 네. 또, 그거 또 읽고 또 보내주시리야.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웃는지 몰랐어요. 활짝 웃는다고 하죠, 활짝. 네. 아, 목젖이 네. 보이더라고요. 창피하네요. 아니, 정말 복이 들어올 정도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네. 왜, 좀 우물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우리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는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시네요. 네. 앞으로도 그 좋은 네. 에너지 네. 좀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곧 OST가 나오는데요. K 뭐 방송국에서 하는 파도야, 파도야 라는 드라마
영화의 OST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좀 쿵짝이라는 곡입니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고든 사람 바로 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아우 할 드릴 말씀이 너무 많네요. 정혜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OST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네. 요즘은 이 OST가 국내에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워낙 그 한류를 타고 드라마 네. 자체가 외국에 네. 네. 수출도 많이 되고 큰 사랑 아, 얻잖아요. 네. 아침 드라마라서 아, 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도 또 그 외국 분들이 이제 슬슬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네. 매력에 빠진다는 그런 네네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아마도 여자 주인공 분께서 예전에 달샤벳이라는 아이돌 아, 그룹을 하셨어서 예, 예.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정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분들. 그럼 오늘 찾아오신 팬클럽 분들은 해외로 네. 같이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셔야 돼. 일을 많이 하셔야 돼. 비행기 표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화이팅! 네. 네, 그래요. 아, 이렇게 항상 즐거운 이야기 네, 나눌 수 있는 고맙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욕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무대, 어떤 가수로 기억에 남고 싶다. 네. 한번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항상 이렇게 좀 살갑게 친근한 가수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거 연예인인가 봐. 막 이런 것보다, 아유, 정혜진이네. 반가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근한 가수로 남고 싶고, 항상 즐거운,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형희진 씨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쭉 네. 나눠봤습니다. 오늘 2부 즐거우셨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자주 찾아주셔서 네. 또 이쁜 얼굴, 멋진 노래 저희에게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요, 오늘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와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TVN 차차차 내일 정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구성의 김수정, 기술의 박지용, 김성범, 저는 구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정혜진 씨. 행복한 오후 되세요. 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